끼니까 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신한은행 MBC 게임 스페셜 포스 챔피언십. 자, 양팀의 색깔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경기인데요. 매번 벙커 버스터. 오히려 그 양팀의 색깔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흰색 도화지 같은 그런 맵으로 평할 수도 있겠어요. 예, 아이스뱅크 레이저는 전형적인 FPS의 땅따먹기식의 싸움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SU는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자신이 자신을 좀 버려가면서까지 좀 플레이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좌측 아이스뱅크 레이저 20승 7패, 우측 e스포츠 유나이티드 19승 11패. 예, 두팀 모두 전쟁을 굉장히 해놨는데, 최근에 했을 때 양팀의 승대 전적을 보자면은, 스페셜 포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3대1로 ESU가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을 아이스뱅크 레이저가 더 클 겁니다. 네네. 자, 아이스뱅크 레이저 선수들입니다. 그런 부담감에 흔들릴 그런 선수들은 아니죠. 아, 그럼요.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김상현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뭐, 입도발, 상대편 특히 입도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전에 당하지 않을, 정말. 간단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더군다나 e스포츠 유나이티드 할리 아이스뱅크 레이저는 해외까지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 산전수전 산 넘고 물 건너서 외국까지 다녀와서 승리를 거두는 공중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워낙 뭐 막강한 팀이었고요. 아이스뱅크 레이저 그 명성 그대로 아마 오늘 실력 발휘가 될 것 같고, e스포츠 유나이티드는 그 실력 그대로, 입담 그대로 펼쳐줄지, 그런 아주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김진우 선수, 저번에 김진우 선수와 교체하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임정민 선수, 소리 없이 강한 선수인데, 저번에도 이호우 선수가 입으로 싸우느라 굉장히 시끄러울 때, 김호우 상대방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거의 오늘 컨셉이 말이죠. 아무 이유 없어. 예. 이호우 선수는 게임하는보다는 저 이렇게 얼굴을 계속 잡아줘야지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카메라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e스포츠 유나이티드에서 이호 선수가 실력 발휘는 예전만큼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결정적인 점을 해줄런지. 뭐 역시 에이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할 때 빛이 나는 법입니다. 바로 그렇죠. 자, 양팀의 대결이 펼쳐지는 벙커 버스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스뱅크 화이팅!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이스뱅크 레이저가 레드고요. e스포츠 유나이티드 부릅니다. 전반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어떤 시기에 공격 패턴을 펼치게 될지. 예, 일단은 아이티뱅크는 지역 싸움으로 좀 몰고 갈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맵에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좀 장악해 나가는 그런 느낌 좀 강했는데, 오 지금은 오? 예. 예, 소리 없이 딱 한 발 확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이호가 일단 잡혔고. 그렇죠. 그래도 이호 선수가 하나 물고 떨어졌어요. 네, 불판으로 한 명 잡아줬어요. 오. 자, 그리고 김준호 백업 헤드샷. 예, 백업이 지금 굉장히 좋게 들어왔거든요. 자, 홍정 박기민. 예. 김상혁 선수가 혼자 남았는데, 사실 김상혁 선수는 주 전력이 아니었죠. 상대 팀을 꼬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자, 이성훈 발견했는데 김상혁이 잡았습니다. 이거 잘 싸워야 되고 자, 먼저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1라운드 따냅니다. 아, 이거는 김상혁 선수가 앞서 있었던 한 선수를 조금은 적은 탄창에서 소화를 해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탄창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창 리로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 와중에서 최고의 판단, 상대방이 좀 체력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권총으로 싸웠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했네요. 예. HP가 거의 만땅이었죠. 네. 풀 게이지였죠. 예. 권총으로 잡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HP가. 그렇습니다. 네, 이호 선수처럼, 예. 자, 손에서 잡혔네요. 자, 박기민 컨셉 좋아할 박기민. 그리고 이성훈이 킬. 박기민 선수도, 예, 중형과 김상엽이 오늘도 뽑겠는데요. 그래도 김상엽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예. 계속 마무리해주는데 1, 2라운드 e스포츠 유나이티드 이렇게 예, 이호 선수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에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아, 쟤 왜 이렇게 까부나 이런 생각 들면서 괜히 신경 안 쓸라 그래도 화나거든요. 그렇죠. 거슬리죠. 그렇죠. 이호 선수 같은 선수가 상대방에 있으면은 방법은 할 밖에 없습니다. 헤드셋의 볼륨을 올려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예. 진짜 그게 정답이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이성훈이 홍정이 잡아주고요. 그리고 박진영이 대단해요. 이성훈 박규 이후 사례들 이렇게 소개해놓고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아이티뱅크 선수들이 굉장히 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것이 보입니다만 김상훈 이후가 잡아내.
오호. 오, 지금 경기 중에서도 얘처럼 좀 세레모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고, 반대로 지금 IT뱅크 레이저가 좀 동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HP가 객인 상태에서 첫 싸움이 붙을 때의 승리를 거의 대부분이 e스포츠 유나이티가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IT뱅크 레이저가 상대 팀의 ESU의 성광탄을 제대로 본다든가 아니면은 첫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다든가 하는 둘 중에 박희민, 박희민도 김상현 이번에 안 됐어요. 예. 이거는 진짜 김상현 선수가 백업 잘 해줬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런 예상치 못한 타이밍, ESU의 저런 귀신 같은 타이밍에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IT뱅크 경기 풀리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지금 IT뱅크 레이저도 조금 당황 기색이 연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준비해온 대로 전략이 먹고 김준호 올라갔고요. 아 그러나 이재백에 잡혔습니다. 아 이렇게 싸워야 돼요. 아 네. 이번에는 양쪽에서 같이 싸워가지고 승거리 쪽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이게 지금 예, 딱히 그렇게 IT뱅크 선수들이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성이 예. 너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ESU가 같이 붙어가지고 자, 잠깐만, 이호우가 잡아주고 역전됩니까? 자, 일단은. 이때인데요. 자, 이호우. 예, 홍정이가 잘 끌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라운드까지 패배를 했다라면은, 진짜 IT뱅크 레이저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IT뱅크 레이저가 지금,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계속 올인성 공격 하다가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상대방을 좀 끌어당겨서 싸우는 식의 패턴을 좀, 상대방에게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ESU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낚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성질 급한 ESU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 싸움을 피하면은 IT뱅크한테 많이 유리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살살 달래주면서 싸워야 돼요. ESU 같은 경우에는 IT뱅크 레이저가 상대방이 이렇게 막 화끈하게 나온다고 해서 자신들의 침착함을 버릴 이유는 없거든요. 네. 때문에 살살 달래가면서 좀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자, 김준호가 김상현 쪽으로. 근데 또 그렇게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상대 뜻대로 네.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호 선수가 예, 한번 낚기 시작하면 다른 선수 줄줄 따라가요. 네, 같이 낚죠.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정민 네. 선수와 이호 선수를 말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김진호가 커피 보고 올라가서 헤드샷 손으로 김상현 잡아냈고 자, 일단은 김상현 선수를 지금 필거를 잃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게 저기요. 야, 또 잡혀. 이런 샷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IT뱅크 레이저입니다. 약간 좀 IT뱅크 레이저의 좀 호흡이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오늘 e스포츠 유나이티드 박기민의 샷 정말 이호우도 살아났어요. 이호우도 살아났어요. 이호우가 8킬 그리고 이호우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이상훈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선수가 조금씩 좋은 활약 보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선수들도 컨디션 좋아지게 됩니다. 예.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이죠. 자, 이번 수류탄 주방은 굉장히 예. 시작을 좋게 시작했어요. 분위기를 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좋았어요. 이번 라운드는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게는 안 주네요. 오늘 2호가 완전 살아났는데요. 네. 컨셉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2호 선수 양화장에 보고 한 마리 상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를 어느새 똑같이 맞춰놨어요. 이 스포츠 레이저 2호가 이렇게 떨어지면 옆에서 인정이 있어요. 아쉽네요. 조규현. 예, 조규현이 다시 한번 잘 해줬고 4대2로 따라 붙는 아이스뱅크. 네.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호 선수가 그 손톱을 기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시상 대회를 나갔는데 손톱이 부러졌답니다. 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못하는 힘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진짜 이 징크스가 ESU는 특히나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여라 해설위원 말씀대로 어떤 타파적인 네.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의 뭐 실력을 보면 다른 팀은 개인기 50% 상대 뭐 전략 50% 이런데 e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일단 입시름 50%에 뭐 상대방 놀리기 30%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구성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지금도 완벽하게 시작당했고 김준호 김상엽 김상엽 제압하고 있어요. 뒤에서 들어와서 끝을 내버렸네요. 전반전을 5대2로 마무리하는 e스포츠 유나이티드. 지금 이게 경기 양상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일방적인 양상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고요. IT뱅크 레이저가 좀 끌려다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자신들의 색깔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글쎄 이거 후반 가도 IT뱅크 레이저가 좀 힘든 경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뱅크 특유의 어떤 단단한 느낌, 아주 날카로운 느낌 그런 것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예, 전반전에 그 IT뱅크의 침착하고 무거운 플레이가 안 보였고 반면에 e스포츠 유나이티드들은
그 재빠르고 투닥거리는 플레이가 살아났어요. 자신의 플레이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 어떻게 될까요? 후반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1라운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5대2로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ESU가 레드, IT뱅크 레이저가 부릅니다. IT뱅크 레이저가 정말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5대2의 스코어에서도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거의 다 경기 잡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수비에서의 강력함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 올인성. 야, 좋아요. 예, 이렇게도 들어와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일단 이재명이 잘 막았고. 그래도 이재명 선수. 아, 방법으로. 그러나 체력이 너무나 막 많이 깎여있는 e스포츠 유나이티드. 야, 빼가 정말 정확하게 왔는데. 네네. 자, 정현성. 2대1. 마무리는 김상혁. 4분이 패배하였습니다. 따라붙습니다. 5대3. 확실히. 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김상혁. 네. 아, 감 잡았다라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고요. ESU가 초반부터 굉장히 노박적인 전략을 시도를 했죠. 사실상 상대방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성으로 상대방을 좀 페이스를 말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예, IT뱅크도 좀 노박적인 연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ESU 또 한 번입니다. 또 한 번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갑니다. ESU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서, 아, 이재명이 좀 잘 끌어줬어. 이재명 정현석. 정현성 선수가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지금은. 진짜 정현성 선수가 대선수 끌어줬기 때문에 이건 자신들의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HP도 굉장히 많이 깎아놨어요, 나머지 선수들을. 예. 조규현과 김사엽이 나머지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놨고요. 아, 예. 그거 지금 일단은 체력, 야! 그런데도 이호우 오늘 컨디션 역시 좋아요. 네. 김사엽 잡아줬습니다. 이호우. 오늘 이호우 선수 말 그대로 그 새우밭을 떠도는 고래라고 할까요? 예. 네,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 지금 박규민 선수가 폭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하고 있네요. 네. 예. 아까 전 상황은 예, 아니었습니다. 자, 폭탄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류탄이 있으면 그만 살짝살짝 던져주세요. 아, 규민이 박규민은 잡아냈고. 예, 지금 점프를 했는데 이제 예, 소리가 좀 안 세게 점프를 한 것 같거든요. 자, 이호우가 조규현이 이호 결국에는 잡아냈고 될까요? 아직 시간이 맞거든요. 될 거 됐어요, 됐어요. 될 거 같고 될 거 같아요. 자, 3초 2초 폭탄 해체가 야 조규현 됐습니다. 야, 진짜 한번 사플에 진짜 현혹돼가지고 지금 조규현 선수가 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 이번 라운드 승리가 아이티뱅크 레이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2라운드 놓쳤으면 진짜 이 스포츠 나이트가 기세가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거를 조규현 선수가 막아줬습니다. 네, 신속하게 잘해줬네요. 네. 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시간을 아, 네. 정말 잘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요. 이 스포츠 나이트 오늘 진짜 뭐 아니면 뭔데요? 네, 방향을 바꿔서 봤어요. 자, 이렇게 조규현 조대 좋았는데 지금 아하. 그러니까 손방을 맞아서 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마무리를 합니다. 자, 6점째 e스포츠 유나이티드. 이번 라운드에서 흐름이 좀 많이 예, 꺾였다라고 보실 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티뱅크 레이저가 분위기 타고 이제 동점까지 가야 되는 순간에 팀킬 나오면서 오히려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상대팀 역시 e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시원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기세는 죽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팀킬 상황이 왜 나오냐면 일단은 임정민 선수 빼고 좋아요. 박규민이 또 잡아 주자. 조경과 김상혁 오늘 그렇죠. 이 사건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이제 벙커버스터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성훈 잡아내는 김상엽. 네. 아군이 역시 단단하긴 해요. 예, 다시 따라 붙습니다. 6대 5로 따라 붙는 아이티뱅크 레이저. 참 이 정도면은 예 흔들릴 법도 한데 예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시 이게 노련함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흔들리는 아이티뱅크.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상대방이 빨리 들어온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매치 포인트를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언제 가지고 가느냐인데요. 예, 연막으로 지금 상대 다른 진영을 속여놨죠. 야, 사연사격자 아,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나왔는데 이재백이 야! 그래도 박규민 예, 지금 이 혼자 남은 상황에서 할 게 없습니다. 예, 체력도 얼마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3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아이티뱅크 레이저 지금 혼자 남은 박규민 선수가
얘기할 수 없죠. 야, 아. 김상엽이 마무리합니다. 아, 오늘 김상엽 선수는 정말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본인의 임무가 저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앰포를 잘 쓰는 선수거든요. 6대6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장 떨리는 거는 예. 오히려 ESL 쪽이죠. 계속 한 군데 힘을 모아서 올인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슬슬 괜히 그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르고요. 예, 이번에 임정민 선수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믿기죠. 자 이런데 근데 이게 믿기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아이티뱅크가 몰랐어요. 지금 백업 다 갔거든요. 임정민 선수가 너무 잘해줬는데 그렇지만 박기현에서 말 김상엽이고요. 네. 그렇지만 근데 조선에서 오히려 이득을 좀 보고 있어요. 아이티뱅크가 자 김상엽이 다시 한번 예 키스 올라가고 자 이성호 아 이성호이 김상엽 잡아줬습니다. 저 이호가 뒤를 이렇게 되면 이호가 팀을 살리나요 여기서? 진짜 이성호 선수는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성훈이 폭탄 설치까지 하고 나면은 예. 포인트 달성을 예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호의 유니티는 키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백 선수의 위치까지 아 몰라요. 이호가 기다리고 있다가 쉽게 잡아내고 매치 포인트 e스포츠 유나이티드. 이게 ESU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속은 지금 이호 선수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지껏 준비해온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진짜 필승 카드가 있었다면 이번 라운드거든요. 후반전 7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이호 선수가 평소와 다르게 귓속말 했단 말이에요. 속은 진짜 숨어있던 리더의 모습이랄까 아니면 네네. 보지 못하던 리더의 모습 이런 건데요. 근데 시작이 별로 이 스포츠가 좀 안 좋아요. 자 일단 뭐 시작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예 그럼 이성훈이 반격해놓고 도망을 가야죠. 일단 시작을 맞췄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박기면 박기면을 쪼갠다 말했어요. 자 빠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레이저 선수를 그죠. 김상엽 마무리됩니다. 8대6 e스포츠 유나이티드 아이티뱅크 레이저를 잡아냅니다. 아 시간 그랜드 파이널 이후로 진짜 아이티뱅크 레이저의 어떻게 보면 천정박이가 형성이 된 걸 수 있어요. 이거 e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아이티뱅크를 잡아냈다. 아이티뱅크 이거는 e스포츠 유나이티드 예전 인나이트까지 치면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강팀 킬러예요. 네. 강팀 킬러 역시 딱 그 OP와 아이티뱅크 하면은 굉장히 정통적으로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잡는 것은 타파 같은 e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게 또 한번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e스포츠 유나이티드 네. 이호 선수 컨디션도 좋았고요. 어떤 타파적인 기질로 이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진검승부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